안녕하세요. 지은 탓의 정원 지은입니다. 자, 여기가 발솔 동산 원이었었는데요. 아, 이제는 재정비하면서 야생화 동산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원래 있던 사계바람꽃. 사계바람꽃은 요 아이가 꽃봉오리인데 꽃봉오리가 열리다가 마는 것 같아요. 지금 때가 늦었나봐요. 그리고 지금 아이가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잘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비꽃, 오색기린초, 제비꽃. 이 아이가 해변바위솔인데, 아유, 어떻게 이렇게 딸랑 한 개만 살았는지. 해변바위솔. 그리고 이 아이는 영동바위솔이라고 하는데요. 영동바위솔이 봄에는 씨앗이 떨어져서 자연발화가 엄청나게 많이 됐었거든요. 네, 장마통에 다 망가졌어요. 장마통에 다 망가져서 이러고 이제 이 꼬라지들이 이러고 이러네요. 이렇게 제비꽃에 이렇게 숨어있는 아이도 있고요. 제대로 크지를 못했습니다. 장마통에 다 난장판이 나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지손이들을 저쪽에 바위솔 동산 넘버 2에 있던 지손이들을 이쪽으로 지금 옮겨놨어요. 네, 저기는 제일 처음에 옮겼던 아이는 지금 생생해졌고요. 그리고 이 새아이를 훗날 같이 심어놨는데 아직은 기운을 못 차리고 있네요. 자리 옮겨서 몸살하느라고 아직 몸살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손이는 이게 꼬리 삽목이 안 되네요. 삽목이 안 돼요. 이렇게 줄기 있던 거 끊어진 것들 심어봤는데 삽목이 안 됩니다. 저쪽에 와인컵 지손이도 제가 잘라서 삽목을 해놨잖아요. 그 애들도 삽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뿌리 번식 월동은 하지만 뿌리 번식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인컵 지손이를 여기다가 옮기려고 그래요. 요 부분에다 지금 여기에서 제일 높은 곳에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지금 흙도 더 채워야 되고 이제 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짜잔. 여기 있는 저 위에 있는 그 전에 깨진 유리 수반에다가 심었던 요 와순이 요거를 통째로 들어가려고 해요. 통째로 들고 가려고 하는데 얘가 잘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뭐 괭이밥에다가 온갖 것들이 다 정리를 좀. 일단 얘부터 얘가 잘 빠질지 한번 보고요. 이렇게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늘어져 있습니다. 얘가 그때 이게 생명토로만 했던 거라 얘가 들릴 거예요. 들려요. 들리는데 뿌리가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 생명초를 조금 넣어야 되나? 생명초를 뜯어내고 뿌리를 잘라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시멘트로 안 하고 그때 이거 생강토를 하고 나서 아 시멘트로 할 걸 그랬나 하고 살짝 콩 후회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시멘트로 하길 잘했습니다.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 이렇게 떼어낼 수가 있는 그냥 어찌됐든 통째로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몸살 아닌데 통째로 옮기려면 잘 아주 잘 옮겨야 되는데 애들이 이렇게 길어서 애들을 저 위로 옮겨놓으면 높고 밑에 또 다른 애들이 있어서 막 밟고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예 정리를 떡잎이랑 죽은 가지 이런 것들 정리, 종이가지랑 정리를 해서 가져갈 이와이는 이렇게 쏙 뿌리가 빠졌답니다. 이렇게 얘가 제일 긴 뿌리가 잘려 뿌리 두 개가 아니 줄기가 두 개가 잘린 거네요. 이거 제가 써다 이렇게 잘랐지. 작업하기 힘들어요. 물 준다고 카메라 다 젖었어요.
코니. 자, 이렇게 이제 와인컵 지선이는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이 돌들이 참 예쁜 돌인데 이제 다 가려지게 생겨서 안 보이네. 예쁜 돌들이. 어찌됐든 와인컵 지선이에게 양보를 시켜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제 더 이상은 자리를 옮기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야생화 존이 되겠습니다. 야생화 지손이 혈통 아이들 타운빌리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적응을 해서 기운을 차리고 하면 여기다 또 보충할 거는 이제 풍로초인데요. 풍로초가 이제 이쪽하고 이쪽으로 좀 들어가 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네, 풍로초도 싸게 바른 꽃, 그리고 이제 자연적으로 나와서 제가 퍼지게 만드는 제비꽃. 제비꽃이 이렇게 가상자리를 잘 이렇게 하고요. 자,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여기까지.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